보면 사실 노래의 그런 뭐 숨소리까지도 저는 하나의 되게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못한 건지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반주 하나만 하면 그 노래를 이렇게 좀 부르는 게 재밌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재밌으셨나요? 네. 네, 좀 이렇게 진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셨네요. 지금 소개를 한번 나와주세요. 왜 이렇게 오시고 뭘 모르셨어요? 그 지금 어제 이 자리에서 하게 됐는데 그 엘리자벳 전 공연의 그 마지막 중에 여러 가지 기타를 직접 쳐주셨던 오케스트라가 피트 밑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고 준수 씨는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대기실도 배우는 2층, 오케스트라는 지하. 3개월 넘게 공연했는데 한번 지나치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야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기타 반주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근데 이번 노래는 너무나 현실적인 가사가 저에게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혹여 노래방을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불안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